이번 주 박명석의 이슈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어, 제가 앞서 예고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는 어, 좀 개별 종목들 중심으로 분석을 해봤는데요. 분석이라기보다는 어떤 이슈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는 정도고요. 어, 개별 종목들이 이렇게 뭐 소형, 중소형주는 아니고 대형주 중심으로 제가 뽑아봤습니다. 그 이유를 굳이 꼽자면 일단 지난 주까지 어떤 글로벌 이슈, 뭐 중국 관련 얘기라든가 이란 미국 관련 얘기들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조금 어, 지역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월요일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월요일입니다. 위풍당당 삼성전자 6만 원 시대 활짝. 어, 삼성전자의 최근 주가 흐름입니다. 월 일봉으로 제가 쭉 나열을 해놓은 건데요. 아, 정말. 삼성전자가 이 정도까지 이렇게 위풍당당하게 올라가리라고는 저는 개인적으로 상상을 못했습니다. 뭐 반도체 호황에 대해서는 워낙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들이 많은 상황이었고, 6만원, 6만원은 다시 말하면 어, 액면분할 전후로 따지면 300만원이라는 거거든요. 삼성전자가 300만원 시대가 설마설마 설마 했는데, 어, 오늘 같은 경우에는 62,000원까지 만 고점을 깨면서 어, 정말 위풍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흐름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면, 일단 전기전자업종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죠. 음. 어, 지난 수요일이었습니다. 수요일은 1468억 원. 일단, 매도를 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는 했는데, 이것도 고점까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의 매도 정도는 나올 수 있다라고 감안을 했을 때, 그 이후가 더 중요했을 텐데요. 목요일, 금요일 계속해서 외국인이 전기전자업종에 대한 그 매력을 계속 가져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환율 같은 경우에는 달러 대비 원화환율이 워낙에 많이 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어, 최근의 흐름은 약간 바닥을 다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일단 중국이 환율 조작국에서 해제가 되면서 위안화도 어,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 위안화와 원화가 비슷하게 흘러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 계속 아래쪽에서 어떤 추가 하락은 없더라도 아래쪽에서 계속 움직이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출주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불리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신흥국 증시에 대한 매력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또 그만. 그럼 우리 어, 국내 증시에서 가장 좀 매력을 갖고 있는 어, 외국인에게 매력이 어필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또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 이제는 더 오를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어, 지난 연말 55,800원까지 올라갔을 때 어떤 어, 분석들이 계속 나왔던 건데 1년 사이 44% 올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쟁사들과 대립 비교를 했을 때 PER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라고 분석이 되는 거고요 마이크론이라든가 TSMC, 애플 같은 종목들과 비교했을 때어 아직까지 조금 더 올라갈 여력이 분명히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목표주가 변화를 살펴보면 5만 원대에서 6만 원대 최근에는 7만 원을 훌쩍 뛰어넘는 그런 어 목표가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물론 목표가는 목표가라고 하지만 어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 어, 누가 얘기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죠. 이 정도 올라갔으면 사실 떨어질 때가 됐다라고 보는 어, 저도 그런 입장인데 그래도 더 올라갈 것이다라는 얘기가 그렇게 호투로 들리지는 않는 그런 삼성전자의 최근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썩 기분 좋은 얘기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그 도시바 쪽에서 화재가또 일어났다고 해요. 작년만큼의 어떤 위기는 아니지만 랜드의 재고가 지금 어,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이슈가 하나가 더 터졌고요. 그리고 이 이거는 제가 지난 주에 사진을 한번 첨부했던 사진인데 이란이 이제 어, 격추를 했다 확인이 됐죠.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실수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너무나도 많은 민간인들이, 어, 목숨을 잃었고, 그 안에, 사실 이란 국민들이 가장 많이 타고 있었거든요. 그 비행기 안에. 근데 이란이 그거를 격추. 자국군대가 자국민들을 실수로 오인해서 격추했다. 아, 이거는 정말 어,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끔찍한 상황인데 이런 흐름들로 인해서 이란과 미국 간의 대결이 아니라 이란 내부에서 어, 이게 나라냐라는 그런 외침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슈도. 뭐좀 저는 개인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완전히 지금 아래쪽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이런 부분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썩 기분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어찌 됐든 삼성전자 그리고 국내 신흥국 증시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호재로 작용은 하고 있다. 라는점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화요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낙폭과대주가 동반 반등했습니다. 이게 과연 호재일지 악재일지 어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안 오르던 종목들이죠. 철강주 포스코, 그리고 화학주 롯데 케미칼입니다. 최근 들어서 반등이 조금 조금씩 나와주고 있는데요. 배당락 때도, 배당락 전에도, 사실 배당주라고 볼 수도 있는 종목들인데, 어, 그때도 별로 안 좋았고, 배당락이 끝난 이후에도 이제 계속 밀리다가 최근 들어서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안 오르던 섹터, 금융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kb금융이 그래도 조금 조금씩 어,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증권주 미래세대우가 이날 화요일 같은 경우에 정말 갑자기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확실히 좀 외국인이 이렇게 어, 잘 보지 않던 그런 어, 이런 종목들이 다 이날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반등을 했던 건데 이런 종목들까지 매수를 한다는 것은 어, 신흥국 시장에 대한 매력도 확실히 좀 느끼고 있지 않나 그렇게 해석하는 게 어, 서로서로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후에도 반등한 이후에도 그래도 고점 부근에서 쭉 지켜주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뭐 다음 주 다다음 주 어떻게 흐름이 또 나타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어,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만 관심을 둔다기 보다는 전반적으로 신흥국 시장에 대해서 그래도 긍정적인 마인드로 좀 바라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 여기에 보시다시피 외국인들의 흐름인데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요일과 목요일에 잠깐 움츠러들었던 외국인이 다시 어, 금요일에 들어오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좀 어, 대변을 해 주는 것 같고요. 한 가지 좀 불안한 점이라면 이제 기관이죠. 기관이 팔아도 너무 오래 팔고 있습니다. 금융 투자가 이제 배당을 받은 이후에 좀 매도를 할 것이다라고 생각은 했었는데 그래도 너무 오래 팔고 있는 것 같은 파란불이 계속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는 것 같은 이 부분은 어, 그 순환매적인 입장에서 접근을 했을 때는 악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고려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수요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주까지의 강세를 보입니다. 1월이라서 행복해요 라고 제가 얘기를 달아봤는데요. 여당의 총선용 1호 공약이라고 하죠. 이제 진짜 어, 국회가 좀 총선 모드로 들어가는 모습인데 전국 무료 와이파이 시대를 도입하겠다. 그러니까 공공 와이파이를 조금 더 많이 강화를 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죠. 최근에 서울시에서는 이제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그리고 번화가 같은 데서는 이제 서울 무료 와이파이가 많죠. 그리고 저는 최근에 좀 깜짝 놀란 게 버스에서 와이파이가 되더라고요. 아, 저는 버스랑 지하철을 선택하는 기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지하철은 와이파이가 잘 된다였거든요. 근데 버스도 와이파이가 잘 되니까 버스는 와이파이가 더잘 돼요. 그잘 그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어, 정말 요즘 뭐 버스를 탈까 지하철을 탈까 고민이 좀 많이 되고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고마운 와이파이 시대를 열어준다고 하니 고맙기는 합니다. 그리고 머큐리가 어 이제 와이파이 기술 기반 AP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뜬금 어 수요일에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GMB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수소차 관련주죠. 수소차 관련주도 수요일에 이렇게 그 로드맵이 나온 이후에 계속해서 최근에 어 종종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까지 올라갈 줄은 몰랐는데 아난티까지 올라가네요. 아난티는 이제 대북 그 관광 관련 주로 분류를 받던 종목인데요, 어, 북한과의 어떤 이슈는 거의 이제 수면 아래로 꺼져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조금씩 조금씩 끌어올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런데 어, 어찌 됐든 뭐 공약, 뭐 무료 와이파이, 뭐 북한과의 어떤 개별 관광은 우리가 추진을 하겠다 뭐다 긍정적인 얘기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정치인들의 공약이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의 공약이 얼마나 실효성을 발휘하는지는 어, 저는 뭐말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마디만 하면 그냥 최근에 순환매 속에서 정책주까지도 하루 정도 영향을 받았다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냥 여기서 줄이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목요일입니다. 우리 현대차가 달라졌어요. 정말? 정말일까요? 네, 물음표를 좀 달아봤는데요. 일단, 제네시스 신차가 공개가 됐죠. GV80. 뭐, 앞에 면도 뭐, 굉장히 멋있게 생겼고요. 색감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개인적으로 좀, 어, 흰색이나 뭐, 쥐색이나 검정색 이런 것보다는 약간 색깔이 있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꼈고, 어제 오마주에서도, 오마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내부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그런 차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네시스가 처음으로 SUV를 내놨습니다. 제네시스가 나름 현대차에서는 고급라인이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이제 비교 상대가 이런 뭐 벤츠라든가 뭐 아우디, 이제 BMW 이런 차종일 텐데 이쪽도 이미 SUV를 굉장히 많이 내놓고 있단 말이죠. 그 안에서 어떤 라인을 구축을 할 것인가? 진짜 고급화 전략을 계속 가져갈 것인가? 저는 그 전략적인 텐스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음, 제네시스가 아까 보셨던 그 차가 6천만 원대에서 그 비싸지면 1억 가까이 한다고 하죠. 글쎄요 그 1억 가까이 하는 돈을 지불하고 제네시스가 해외시장에서 얼마나 어필이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물음표가 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차의 어떤 이미지 현대차와 기아차의 이미지가 국산차로서 국내에서는 어, 그래도 요즘은 어, 디자인도 많이 신경 쓰는 것 같고 괜찮아지는 것 같다라고 음, 어필이 많이 되고 있지만 해외로 나갔을 때 얼마나 어필이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 영화를 제가 최근에 봤는데요. 나이브스 아웃이라는 영화고 최근 어, 12월 5일에 개봉을 했기 때문에 최근에는 극장에서는 찾아보기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이 영화를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나오는 여자 주인공이 어, 이제 부잣집에 가사도우미예요. 가사도우미인데 처음에 이제 출근을 할 때부터 이제 차를 몰고 다니는데 그게 현대차거든요. 어, 그 장면만 단순히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그 현대차를 몰고 추격전을 합니다. 추격전을 하는데 이렇게 풀로 이렇게 땡긴다고 하죠. 밟는다고 하죠. 밟는데 이제 옆에서 막 뭐라 해요. 왜 이렇게 느려지냐고. 지금 풀로 밟은 거라고. 그런 얘기가 나, 아직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외국 영화에서는 아직까지 현대차에 대한 어떤 어, 이미지 자체가 썩 좋지 못하다라는 사실을 제가 좀 여실히 느꼈습니다. 굳이 현대차 마크가 보였어야 했나? 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약간 뭐 조금 낮잡아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를 떨쳐내기 위해서는 뭐 물론 제네시스는 그런 이미지와 조금 거리를 두기 위해서 따로 이제 브랜드를 독립시켰지만 그 이미지를 떨쳐내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좀갈 길이 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렇게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데 있어서는 저는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현대차가 정말 달라진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이미지를 좀 황골탈퇴해서 정말 멋진 차로 거듭날 수 있도록 어, 박수와 응원을 좀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입니다. 셀트리온의 급등락이 일어나고 있죠. 어, 삼형제라고 불리는 어, 그 종목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국내 증시 안에서만큼은, 그리고 특히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만큼은, 어, 정말, 가슴이 철렁할 수도 있고 뭐 기다렸던 이슈가 터졌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투자 심리를 좀 뒤흔들 만한 큰 이슈가 터져, 터졌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옆에 보이는 서정진 회장이 이제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끝나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습니다 뭐 성과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가장 증시에서 주, 주목했던 부분이 이거죠 주주가 원한다면 내년쯤 그룹 내 3사 합병을 검토하겠다 약간 애매해요 주주가 원한다면 그리고 합병을 검토하겠다 어, 주주가 원한다는 어떤 증명이 돼야 하고요. 그리고 내년에도 할지 안 할지 몰라요. 그리고 아직 올해 초입니다. 2020년 1월에 내년쯤 검토하겠다. 다시 말하면 음, 너무나도 아직까지 현실로 느껴지는 그런 이슈는 아닌데 이 정도로 이렇게 셀트리온 제약의 주가가 그, 이게 분봉이거든요.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다는 건 저는 좀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셀트리온 관련주의 주주들이 정말 오랜 기간 모멘텀을 기다렸구나. 모멘텀에 대해서 뭐 셀트리온이 제가 처음에 이제 셀트리온이 막 급등할 때 그런 흐름을 봤을 때는 작은 모멘텀 하나에도 정말 계속 상승했던 그런 종목이었는데 그런 그 영광의 순간을 보고 지금 최근의 흐름은 솔직히 별로 좋지 못하잖아요 계속 좀 어, 길게 봤을 때는 추세적으로 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계속 보시면서 아 정말 이런 큰 모멘텀 하나가 나오기를 어, 손에 꼽아 기다리셨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지금 현재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묶여 있을 정도로 지금 열기가 정말 엄청난 상황입니다 음 일단 호재가 될지 악재일지는 모르겠지만 어, 새로운 모멘텀을 기다리셨던 분들에게는 정말 어, 좋은 그런 내용이 될것 같고요. 지금 주가의 흐름을 본다면 다시 하락으로 반전이 돼서 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글쎄요. 이 이슈는 좀 장기적으로 보고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떤 어, 반응들이 나올지. 시장에서는 그 반응들 하나하나에 어떻게 반응을 할지, 어찌됐든 바이오가 다시 한번 모멘텀을 가져간다는 자체만으로도 만족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박명석의 이슈브리핑 이번 주는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다음 주에는 안 옵니다. 다음 주는 설이기 때문이죠. 금요일부터 설입니다. 갑자기 제 표정이 밝아진 것 같은데, 아무튼 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